T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화면과 면학 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문화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월 7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적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유명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인물 인터뷰의 이유빈입니다. 오늘은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를 가진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TV에 등장하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은 경기도 포천시에 1991년 6월 16일에 태어나 현재 29살입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를 꿈꾸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실용음악학원에 간다기에 따라갔다가 친구는 학원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임영웅은 합격하여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노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발라드 가수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다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에서 지역 가요제 트로트에 나가보라는 추천에 지역 가요제에서 상을 받았고 2016년 2월 14일 전국 노래자랑 경기도 포천편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백예린의 야간비행, 프롬의 달빛이 내릴 때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고
그때그만 편히 떠나요. 멋진 꿈에 깨어나시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절을 지새면 아픈 기억도 잊혀질까요? 내 못다한 마음이 골마 이 가슴에 붉은 물이 들거든. 노을빛에 젖은 줄만 아세요. 괜찮아요, 편히 가세요. 돌아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추억 하나 12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홍대 카페 알바생으로 출연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굉장히 칭찬하며 트로트 후배로 탐을 냈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임영웅의 첫 디지털 싱글 미워요라는 곡을 내고 이어서 1년에 한두 곡씩 노래를 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진을 차지하며 지금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미스터트롯의 맛, TV조선뉴스, 탐사보도7, 인기가요, 쇼음악중심,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뭉쳐야 참다, 끼리끼리, 아는 형님, 봉숭아 악당,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등 게스트와 출연자로 많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광고 촬영과 화보 촬영 등으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팬들을 위한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힘든 무명 시절도 길었지만 잘 이겨내서 지금의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을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더 많은 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아의 꿈에서라도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아도 나는 보여요. 바람이 말해주니까 다녀간 걸음을 따라 살며시 맴도는 그대 향기로 이제 그리워도 나는 웃어요. 손끝에 아니 내 맘 같은 머물던 그대 손길이 나를 살게 하니까 꿈에서라도 그대 보고 싶어 불러봅니다. 그대는 어디 있나요? 나를 알고 있나요? 온종일 부르고 불러봐도 들리지 않나요? 이 아픈 사랑이 바람결에 불어내요 내 맘. 그대 곁에 있다고 기다릴 거라고 그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래요. 사랑도 그렇죠. 몇 번을 넘어졌는지 상처가 아물새 없죠. 꿈에서라도 그대 보고 싶어 불러봅니다. 그대는 어디 있나요? 나를 알고 있나요? 온종일 부르고 불러봐도 그대라 그대의 목소리 그리고 그립다 숨결이 기억들이 내게 하니까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피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이젠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